존경하는 23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제17기 1일 명예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큰 시련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도 그동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고, 또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 등 방역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 함께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 지자체가 합심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대응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이천시 역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에 대처해왔습니다. 시간이 금이었습니다.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에 전력을 다했고, 서민 경제를 위한 민생 백신에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책과는 별도로 두 차례 자체 민생안전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형 공공일자리 뉴딜, 소상공인 맞춤지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 업종에 대해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해드렸고, 위기 과정에 대해서 한시생계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빛났던 것은 우리 이천 시민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는 굳건하게 함께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지난해 2월에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수용해서 전 국민에게 감동의 시민의식을 불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지역 경제를 위한 나눔 장터를 운영했고, 헌혈봉사, 동네 지킴이 역할을 해주신 마을 방역단까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배려와 희생으로 함께라는 가치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이천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오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민선 7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을 저는 큰 자랑이자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끈질긴 건의를 통해서 마침내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우리 이천시가 100% 자연보존 권역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지정되어서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을 비롯해서 규제 개선을 통해서 SK하이닉스 M16 공장 증설을 이뤄냈고, 시민의 염원이었던 평택부발 강릉선의 고속화와 이천 흥천간 국지도 75선 확충을 국가계획에 반영한 큰 성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대륙철도는 곧 개통되어서 철도교통 허브도시로서의 이천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했고,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이제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도심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택시 쉼터,
서희청소년문화센터와 북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올해 준공했고 공설운동장과 남천공원 등의 역대 최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줄여드리기 위한 시가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지능형 주차정보 시스템과 첨단 신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순환형 시내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천에서 서울 잠실과 또 강남역으로 가는 각 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유치해서 교통불편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천의 대표공원인 설봉공원에 인공폭포와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도시공원 확충에 매진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보장하고 공원이 가까운 정류 환경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자기 마을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구상해서 이천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연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전면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했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시정 참여와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둔 현장 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행복마을 관리소와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성공적인 경험으로 앞으로 열어가게 될 이천형 주민자치 시대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천시 1만 6천여 명의 농민에게 선도적으로 농민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고 임금유표 2,000살 국산 고유 품종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했습니다. 남북권 치매안심센터와 마자건강생활센터 개속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보건소 확장 이전 추진 등 시민들의 기본권인 공공의료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했습니다. 이천형 공공일자리 누진 사업, 희망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 최고의 일자리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아가서 골목경제에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천사랑지역화폐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발행 규모를 7배로 키워서 연간 500억 원을 발행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중개 수수료가 1%에 불과한 공공배달 앱을 운영해서 골목경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시민 중심의 행정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경제부문 전국 1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도시경쟁력 인구 50만 미만 도시 부문에서 도시경쟁력 1위를 했습니다. 경기도 ESG 평가 거버넌스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하나된 마음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유치해서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과 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세계 경제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백신 보급 확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전환 등으로 원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서 수출과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과 물가 불안 그리고 코로나19의 악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공식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선거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9,200억
26억 원, 특별하게 2,18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358억 원이 증가한 1조 1,406억 원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균형 발전, 치유와 회복, 소용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도 담아냈습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 담당관과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내년도 시정은 첫째, 민생 안정과 회복, 둘째, 시민 불편 해소, 셋째, 시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첫째,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적 치유사업,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수립 등 방역과 일상회복의 조화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복지이자 인생입니다. 다양한 취업 교육과 부임구직 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강화하고 2000명 공공일자리 유지 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의 근간 기업은 맞춤형 지원으로 더욱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2000명 유지를 통해서 일상회복으로, 일상행복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은 이천의 미래입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해서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미래의 인재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초청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 축제도 방역 상황에 맞춰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원공원은 물론 예스파크와 사기마콜 버스킹 공연장에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농민부와 체결한 농촌 협약 사업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355억 원을 투입해서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북권역 균형 발전에 힘을 쏟겠습니다. 남북권 동합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까지 건립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 장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운영,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등을 꿈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에 대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모든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립택지지구와 역세권 개발, 기립발전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광역자원해소시설 증설과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 사업들 역시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반도체 벨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도시들과 함께 반도체 중심의 미래 산업 방화 등 4차 산업 육성에 긴밀하게 연대해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생존 핵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를 완공하고 소규모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서 혁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개량을 통해서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도심과 역세권 개발에 대비한 공공하수처리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마을 자치를 실현 하겠습니다.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42개의 마을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읍면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해서 마을 순찰,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읍면동별로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발굴을 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서 보다 나은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아울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내 마을의 이웃을 돕는 마을 복지로 전환해서 나눔과 도움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주민 참여 예산들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결정해 주신 41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이천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지원과 학대 아동 쉼터를 설치해서 모든 아이들이 웃음 속에 자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 비전센터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차별 없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까지 모든 일생을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2012 화장장은 친환경 공원시설로 2024년까지 건립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시설에서 편의시설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말 그대로 요람에서 우동까지 끊임없이 복지를 제공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코로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자가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점검으로 재유행 차단을 위해서 만반의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남북권 의료, 응급의료 지원 체계 구축, 소아 청소년 야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비대면 정신상담 서비스인 행복솔루션 클릭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시설인 경기마음건강케어팜 건립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마음건강까지 살뜰하게 돌보는 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더욱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제도를 바꾸는 시민 중심의 소통을 하겠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희망택시 운행을 보다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역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친절한 택시문화 정착과 콜택시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트렌드에 맞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기기와 통학 차량도 지원해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위해서 지역 곳곳에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생활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른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선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일상 회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 연설은 저의 네 번째 시정 연설이고 민선 7기 마무리 시정 연설이 되겠습니다. 지나고 나니 4년이라는 임기가 무척 짧게만 느껴집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수많은 위기로 시련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계속되었던 가축 전염병과 수해, 그리고 물류창고 대형 화재 사고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장으로서 위기에서 시민들의 삶을 구하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고 변화 속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로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께서 질책보다는 많은 응원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채워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엄태중표 사업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알찬 결실을 시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서로 어깨동무하고 끌어안으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 밝은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도시, 바로 우리가 함께 꿈꾸는 시민의 주인인 이천의 모습입니다. 대망의 2022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